동가의 그런 지역사회 역할이라든가 그 상주 박물관의 지역사회 역할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상주 종가를 한번 재조명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반 사람들이 종가하면, 아, 양반 사회, 뭐 아니면 그냥 종가의 그런 딱딱한 건물들을 쉽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큰 집이라는 그런 배려의 문화가 곳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주 종가의 모습을 효제 충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종가 문화의 가치를 한번 재발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학문으로 뿌리내리다라는 부분은요, 그 상주의 여러 이제 문중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목사로 왔을 때 그분의 이제 밑에서 이제 학문을 좀 배워서 여러 이제 문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상주에 이제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상주 학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물로 보면 소재 노수신 선생님의 오현영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오현영정은 소재 선생님이 그 영남에서도 영의정까지 지내신 그런 이름 있는 분이고, 진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부터 그 오현영정을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할 때 그걸 마주하면서 항상 학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정개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성정개첩은 저희 이제 문묘 배향을 그린 이제 유일한 기록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복 정경세 선생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 문묘에 배향이 될때 그런 모습을 너무 이제 기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거를 기록화로 남겼고, 그걸 이제 우복 종가에서 지금 간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해 유성 선생님 경상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 유성 선생님은 저희 상주에 목사로 부임했을 때부터 인연이 있지만, 수암 유진 선생님, 그 서해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이 상주 중동 우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우천 종가에 그 학문적인 뿌리가 되었고요. 우천세가라는 현판과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상주의 종가를 이렇게 봤을 때 효제 충신을 가운으로 삼는 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제를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일부 효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곡 송량 선생님의 효곡 제사의 현판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곡 송량 선생님은 그 임진왜란 때두 아들이 잃었는데요. 그 아버 어머니 아버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재 선생님 집안에 불천이 제사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려면 일단 또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 종가에서도 분재를 하는 그런 분재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관조정 집안에 그 분재기, 입재조대윤 종가에서 전해오는 이동식 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감실은 신주를 이동할 때 쓰는 감실인데요. 6.25때그 신주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저희 상주의 갑장산이라는 곳에 그거를 이동을 해서 신주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런 문화를 또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유물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종부에게 있어서 제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부엌, 종부님의 부엌을 연출을 작게나마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애를 다지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우애는 상주에서는 특히 형제 간에 우애하면 월간 창석 형제 금난도를 떠올리는데요. 임진왜란 때이 월간 창석 형제가 그 동생이 토사 광난을 만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외병을 피해서 그 형이 그 동생을 얻고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월간 집안뿐만이 아니라 창석 집안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서
그 두 집안이 지금도 오해 있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3부에서는 나눔으로 실천하다를 담았는데요. 충서라는 키워드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심을 다하다입니다. 그 효자 집안에 충신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주 종가에서는 이런 대를 이어서 이제 충신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임진왜란 때 다 같이 살고자 해서 의병을 일으킨 그런 종가의 사람들이 특히 많았고요. 그다음 임난 일기를 남겨서 그 당시의 전쟁의 그런 참상을 보여주거나 그다음에 충간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그 이제 충신으로서의 그런 큰 그 시호를 받은 그런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런 충신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둘을 또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런 그 상주나 이런 국가에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룰 부분이 서입니다. 서 배려하는 마음인데요. 저희가 크게 집 안에서의 배려와 집 밖으로의 배려로 나누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의 배려는 특히 우복 정경세 종가에서 내려오는 안반이 있습니다. 이 안반은 그 우복 종부님의 그 윗대 종부님이 혼수로 해오신 안반입니다. 지금 뭐 세탁기 냉장고처럼 그 안반이랑 다듬이돌을 혼수로 해오셨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약간 옆으로 양옆으로 상한 게 있지만 그런 그 사연이 담긴 그런 유물이고요. 상주에서는 큰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 도남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가에 있는 도남서원이 있는데 학문을 함께 일으켜서 영남의 그런 수서원으로 우뚝 세우고 상주의 학문을 좀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존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존혜원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피폐해진 이제 상주를 일으키고자 그 사설 의료기관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존혜원을 세울 때 이 상주의 유명한 이 종가 분들이 직접 나서서 존혜원을 세우고 다 같이 함께 이웃과 함께 잘 살고자 했던 상주의 그런 종가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또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종가의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건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종가의 이제 남성들의 대표 공간인 사랑채를 가운데 이렇게 꾸며서 그 대청과 함께 방에서 이제 그 사랑채 이제 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사랑채가 꾸며져 있고요. 종가에서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또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주 종가를 직접 종손 종부님, 문중 관계자 어른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그런 영상이 곳곳에 있어서 생동감 있는 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전시는 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효제 충서를 지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종가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삶을 돌아봤을 때 효제 충서라는 말이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에는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과 나눔을 다 함께 실천해 가는 그런 종가의 모습을 통해서 종가의 참모습을 한번 깨우고요. 우리 가족이라든가 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담을 만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 여기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천대 주변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올해 개관 10주년이 되는 이제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상주의 그 역사 문화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영남에서는 그 구석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가장 이른 시기에 사람이 살던 지역으로 그 관련된 역사 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그런 상주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다 같이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저희 이 주 공간 상주 박물관 외에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야외에는 뭐 석조물 관련된 유물이라든가 복룡동 유적이라고 사적으로 지정된 그런 유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나온 그런 유적들을 복원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고요. 더 가면은 저희 전통 의뢰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전통 혼례를 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번 정도 이제 전통 혼례를 진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성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중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할애를 하고 있고요. 지역민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역에서도 상주의 역사 문화가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